정말 아무거나 리퀘스트하는 캐스트 미션 코너예요. 사랑의 아케스트라고 시작해볼 텐데 스트레이키즈에게 궁금한 점이나 보고 싶은 미션이 있으면 바로바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 전에 팬분들께 미리 받은 또 따끈따끈한 질문이 있거든요. 그거 먼저 질문해볼게요. 따끈따끈. 네. 습둥해님께서 멤버들이 생각했을 때 마이페이스의 가장 매력적인 파트는 어디라고 생각하나요? 네, 스트레이키즈 분들은 자체 제작도라고 들었어요. 네, 프리 데뷔 앨범과 데뷔 앨범에 이어서 이번에도 전트랙 작사 작곡에 참여했는데 거기 이 노래 마이페이스에서 가장 매력적인 파트. 저는 개인적으로 네. 창빈이 형의 랩 파트가 엄청난 매력적인. 특히 어느 부분? 모르고 코로나 할 때 그 되게 스크래치를 네, 하면서 강렬하게 랩을 하는 약간 호통 랩이라고 있는데 네. 정말 귀를 뚫습니다. 저도 알 것 같거든요. 어딘지. 근데 어떻게 하는 거죠? 한번 라이브로 들어볼게요. 모르고 고르는 선택의 연속이 거라도 뭐라도 해볼까 나만 뒤처질까 불안감이 계속 날치오르거든. 오, 저 소름 돋았어. 소름 돋았어. 또 킬링 파트. 그 정해적으로 네. 파트 전에 현진이가 이렇게 해서 웨이크야 하면서 째려보는 게 있는데 정말 좀 개인적으로 좀 카리스마 있고 되게 섹시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데요? 이것도 기능으로 봐야죠. 어떻게? 현진이 어떻게? 5, 6, 7, 8, 9 웨이크야 웨이크야 저는 막내 이엔이 이제 필요 네. 파트 이렇게 꼭꼭. 옆으로 맞네. 그 파트가 있어요. 네. 저희가 되게 이제 인상 깊게 자기가 잘 어떻게 맞는 것 같아서. 네. 아 이게 한번 볼까요? 아 네. 인정하기 싫지만 이제 옆을 보게 되잖아. 근데 그때 저희가 다 고개를 뚝뚝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되게 찔리면 아플 것 같은 찔림이에요. 생각보다 되게 세게 찌른다. 아, 네. 그러다가 혹시 맞은 적은 없어요? 아무도? 아직 기분 나쁘겠다. 내일 한다, 내일. 나중에 혹시 1위라도 하게 된다면 이거 이렇게 찌르는 이거 또 세레모니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킬링 파트. 아, 저는 이제 네. 필릭스 형이 이제 브릿지 파트에서 노래를 부르는 파트가 있는데 그때 표정이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네. 네. 눈썹 하나 올라가. 아, 네. 맞아요. 눈썹 하나만 또 올릴 수가 있어요? 일주일 내내. 와! 어느 파트였어요? 제 브릿지 파트 때 그 네. 마지막 때 I don't know 때 I don't know 그다음에 카메라 보고 나서 아, 맞아요. 또 올리고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되게 근데 자기 자신 파트가 킬링 파트라고 얘기한 친구는 한 친구도 없네요.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이거 장난이에요. 다들 이렇게 그 친구들 파트 보면서 되게 멋있다 하면서 잘 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사실 스트레이키즈 분들이 본인들이 자체 제작을 하잖아요. 네. 음악을 본인들의 음악을 또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긴 하지만 또 부담이 될 때는 없나요 혹시? 부담은 언제나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저희도 이제 음악 작업하면서 더 좋게 만들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약간 어떻게 하면 또 저희 스트레이키즈 색깔을 더 잘 이제 표현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도 많이 있어서. 근데 항상 저희 이제 프로듀스 팀 스리라차는 저희끼리도 되게 잘 얘기하면서 서로 다 잘 도와주면서 작업하다 보니까 되게 좋은 길로 항상 좋은 곡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약간 스트레이키즈 같은 또 그런 느낌은 스트레이키즈밖에 없어요. 되게 독보적이어서 저도 얼마 전에 음악 방송 보다가 이러고 보통 보다가 스트레이키즈 나올 때 응? 이러고 슬쩍 일어나서 봤다는. 와.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이번 마이페이스도 스키즈 내에 있는 프로듀싱 팀이 방금 얘기한 스리라차 네, 멤버들의 맞아요. 곡이에요? 네. 그럼 스리라차 멤버들이 누구예요? 손 들어봐요. 저예요. 와우! 와우! 아니 이게 스리라차가 무슨 뜻이에요? 스리라차의 뜻?
네, 스리라차라는 뜻은 네.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스리라차라는 그 핫소스가 있거든요. 핫소스가 있는데 매운맛을 보여드리겠다는 의미도 담았고 네. 또 라차라는 그게 다른 외국어로 돌풍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서 그래서 세 명에서 돌풍을 일으키겠다라는 그런 내용 그런 의미로 담았어요. 혹시 스페니쉬인가요? 어 맞아요. 예. Yeah. 어쨌든 느낌이 왔어. 맞아. 느낌 왔어. 네 혹시 녹음하면서 재밌는 에피소드 혹시 없었나요? 아 녹음해서 한참 우리 믹스테이프 했을 때도 되게 재밌고 아 저희 맞아요 멤버들 다 같이 이제 떼창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CD only 그 곡이 있는데 네. 그 곡에서 다시 떼창하는 부분인데 진짜 되게 안 맞아가지고 네. 자꾸 막 삐죽 나오고 막 음이탈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게 그 중에 누가 가져가면 이제 하나 둘 셋 누구야? 아니에요. 아 지목 그냥 하나 둘 셋 누구였다. 아 필릭스. 아 필릭스. 뭐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떼창 부모님 뭐였어요? 그때 우리 팀 나눠져 있잖아 세 명씩. 아 맞아. 이게 세 명씩 같이 나눠져. 나랑 예린이랑 민호. 민호. 필릭스랑 탄이랑 창빈. 아 맞아. 맞아. 저 진짜 안 맞았어요. 아 근데 필릭스만이 아니고 우리 셋 다. 아 셋 다. 각자의 길을 맞네. 저는 빠르게 타고. 각자 빠르고. 형은 느리게 타고. 나는 정확하게. 아 약간 셋이 구멍이었구나. 아 진짜 아 그때 말고는 뭐 딱 별다른 에피소드는 또 없어요? 이제 뭐 귀신을 봤다던가. 어 저 귀신. 귀신. 나는 귀신 한 번 본 적 있거든요. 오. 네 귀신도 보고 기계도 꺼지고 아브라카다브라 할 때 진짜 막 난리도 아니었어. 그럼 그 곡이 되게 잘 된다는 그게. 맞아요. 근데 그 그죠. 그 사실 그거를요 다들 막 만들어서 나오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뭔가 아 진짜 이게 그 사실일 수도 있겠구나 느꼈었어요. 와, 대박이었죠. 네. 저희는 네. 작업 만들어내지 말고. 아니, 근데 진짜 기계가 네. 오류 생길 때 되게 많아요. 저장하기도 전에 오류 생길 때. 아 맞아. 정말 진짜. 우와 진짜. 그게 너무 많아요. 우와. 얼마나 대박 나려고. 아 정말 다시 또 녹음해야 되고 맞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사실 녹음이 다 된 상태에서 본 녹음까지? 아 아니요 가이드 그거 만들었을 때. 아 진짜 그러면은 막 기억이 안 나가지고서는 헤맸던 적은 없나요? 다행히 약간 미리 폰에다 녹음을 해놔서. 아 네. 누나는 폰에조차도 없고 그냥 날라가가지고 진짜. 되게 좀 곤란했던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폰에 녹음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네. 내가 잘하네. 그러면 혹시 탐났던 다른 멤버의 파트가 혹시 있었던 친구? 저 그 수록곡 중에 갑자기 네. 분위기 쌓여질 필요 없잖아요 라는 네. 가꾼싸라는 곡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쪽에서 창빈 형이 깍깍깍 이렇게 훅 이제 코러스 들어가기 전에 네. 이제 네, 이 노래 코러스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렇게 깍깍깍 하면서 네. 하는 제스처가 있는데 그 부분이 되게 탐났었어요. 아 수록곡인데도 그거 무대가 있었어요? 아 네. 네. 그 쇼케이스 때 해가지고 깍깍깍 파트가 누구예요? 저는 어떻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뒤에 그때 딱 깡하시고 나오거든요. 네. 그게 맞춰서 깍깍깍 하고 까마귀찌랑 깍 이렇게 하는데 그게 탐났어요. 아 되게 근데 구성이 되게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고 맞아요. 되게 돋보이죠. 네, 돋보이게 할 수 있어서 깍깍깍 탐났고 다른 친구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네, 갑자기 분위기 쌓여질 필요 없잖아요 라는 곡에서 네. 그 필릭스 그래서 안무도 되게 있는데 거기서 낚시하는 안무가 있어요. 네. 거기서 필릭스가 물고기처럼 마블링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는데 그런 게 되게 탐나더라고요. 되게 유쾌하고 재밌어가지고. 맞아. 마블링? 네. 고기의 마블링? 네. 네. 아 진짜 고기의 마블링? 네. 네 맞아요. 이제 그쪽에 가다가 기분 안 좋으면 뭐 하겠냐 나가서 또 소고기나 사 먹겠지 하고 마블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사가. 천재인 것 같아요. 아 진짜 제니야. 예. 오 진짜 천재다. 제가 왜 스트레이 키즈를 좋아하나 봤더니 사실은 이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제 나이나 좀 뛰어넘는 어떤 약간 전 세대들이 약간 좀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이상한 그게 있어. 그거 프로그램 보면서 되게 똑똑하고 발칙한 친구들이구나 이 친구들 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가사 쓰는 것도 그렇고 네. 누나가 잘 봤죠? 네. 그래서 진짜 네, 너무나도 정이 가고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김승민 귀여운님께서 타 방송에서 승민이가 특기 중 하나인 문체한 애교가 있는데 안타깝게 방송에서 볼 수가 없었어요. 최고의 방송 아임살롯 통해 검증해 주세요. 문체한 애교가 뭔데 이걸 왜 못 봐요? 볼 수가 없었어요. 희생자가 한 명이 필요해서. 네. 희생자 명이 또 바로 리. 정말로 화냈던 기억이. 3위 제가 이 애교를 보고서 진짜 진심으로 화를 냈어요. 아, 진짜? 왜 제가 정말로. 왜? 제가 정말로 상처를 받아서 그 이후로 다시는 꺼내지 않아요. 아, 진짜? 그럼 카메라를 보고할 순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대상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카메라를. 이번엔 기회다. 이번엔 기회다. 이번엔 살리자! 살리자! 야. 오빠. 달라고! 아, 귀엽다. 자, 한 번 더 할 건데, 이제 리노한테. 오케이, 오케이. 리노의 반응. 아! 이게 어디 나왔던 거예요? 그, 이제,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네네네, 문채영. 문채영 선배님께서 네. 이승희 선배님. 정말 그렇게 했어요?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갑시다. 다시 한 번. 리노한테 한번 해봐도. 저도 그때 그 방송을 봤는데 찬하다고 봤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 그 정말 진짜 엄청 좋았었어요. 그거 보고서 네. 와 이러고 있었는데 얘를 보니까 와 와 너무 진짜로 와 얘를 보니까 10초만 잠깐만. 이제 렛츠고. 렛츠고. 리노 근데 받아줘요. 알았죠? 네. 아, 주먹 치지 말고. 아니, 주먹 치지 말고. 광패. 떨려. 귀엽다. 나 정말 좋아한다. 나 주먹 치려고 그래, 주먹 치려고 그래. 팬분들은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귀엽다고, 주먹. 주민은 진짜 싫어해. 제가 문채원 씨의 그것을 그러니까 한번 애교를 보고서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봐서는 야 네. 귀여운 건지는 모르겠어. 네. 승민 군 너무 해맑다. 승민 군 외에도 애교 많은 멤버 있다고 들었는데 누구죠? 다운 따라 따다. 애교 왕이라고. 미니 챔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애교! 애교! 네. 머리부터 해줘. 아! 제가 미션을 드릴게요. 미션을. 창빈 군이요. 미니 앨범 2집 IM4를 애교 있게 소개를 진짜! 창빈 군! 손말이 없어지도록. 알겠습니다. 네네. 오 마이 갓! 오케이. 우리 앨범 홍보하자. 오케이. 아 여기 보고. 니가 이번에 나온 두 번째 미니앨범 IM4는 빈이랑 우리 한이랑 우리 찬이 형이랑 같이 만들었고 왜 그래요? 아임 낫 앨범이랑 이어서 내가 아니야. 그럼 난 누군데? 이런 내용을 담아서 만든 앨범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들으시면 정말 창빈 기분 좋아. 와 귀엽다. 귀여운 거 보다 충격 받은 거 같은데. 아 너무 귀엽다. 귀엽다. 너무 귀엽다. 뒤돌아있어. 아이엔군. 네? 질 수 없죠? 네. 우리 막내. 마인페이스를 애교 버전으로 한 소절 부탁드릴게요. 맞아. 맞아. 아 제가 되게 유명한 애교 하나 있는데 예. 나나나를 애교 버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갑시다. 5, 6, 7, 8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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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너무 상큼하다. 귀여워.